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왔을 때 그래도 이런 거 진짜 궁금했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화장을 하면 똑같지 않나요? 아닌가? 고유의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따로 타고 태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죠. 진단을 하기 전에 잠깐 컬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컬러는 그냥 네 가지로 나뉘죠. 일단 웜쿨을 크게 떠나서 라이트하냐 그냥 밝냐 아니면 뮤트가 이렇게 회색이 섞이는 색들이거든요. 브라이트가 좀 쨍한 색인데 그리고 다크라는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색은 라이트랑 뮤트. 일단 사계절이라는 계절적인 의미 이미지가 있는데 봄 타입은 그래서 패션 스타일링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입어주셔야 되거든요. 여름은 심플하고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청순한 이미지에 이런 스타일들이 잘 어울려요. 저렇게 많이 입어요. 청바지에 네. 흰티. 가을 타입의 이미지들은 네, 가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빛이 나면은 네, 완전 노래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좋아하는 게 아까 갈색이라고 하셨죠? 근데 저런 진한 거 말고 약간 네. 베이지. 아, 베이지 계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이라는 이미지. 겨울 타입의 이미지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크하고 모던하고 섹시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단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톤하고 쿨톤은 일단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그래도 흰기가 많이 들어가는 색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들을 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노르스름한 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웜이라고 해요. 웜톤을 하는 것보다 일단 쿨톤에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지면서 조금 더 하얘 보이는 건 있어요. 작아지죠? 얼굴 작아지는 느낌. 자, 얼굴 라인만 보세요. 턱라인부터 여기 마지막 보면 생기가 있어 보이고 더 환해지는 느낌. 이게 쿨이에요. 이게 웜이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서도 색깔이 훨씬 더 깨끗하게 맑아지는 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색상에서 자 뒤에 색을 이렇게 하면 이건 어때요? 노래졌죠. 맞아요. 자 일단은 채도가 똑같은 색깔로 비교를 하면 이게 여름 쿨이라는 색이거든요. 채도가 똑같은 색으로 봄 웜톤. 그러니까 채도가 똑같은데 얘가 노란기가 들어가는 색들이에요. 근데 그 색깔에 흰색이 10배가 들어가는 아주 깨끗한 색깔을 가져다 대면 얼굴이 진짜 작아 보여요. 얘는 눈빛이 또렷또렷하게 그리고 채도를 조금 높여서 보면은 최악이다. 채도는 일단 안 어울려요. 그래서 아까 라이트, 브라이트, 뮤트, 다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싫다 했잖아요. 어떤 게? 브라이트. 브라이트 안 맞아요. 베이지 계열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아이보리, 베이지, 황색 이런 색깔을 주 메인 컬러로 쓰셨을 때 황색이나 갈색은 굉장히 더워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주 밝은 색 정도는 무난하게는 그냥 쓰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더 얼굴이 깔끔해지는 양상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컬러는 일단 화이트시 계열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실버! 어떤 거? 액세서리요? 네. 아, 엉뚱한 매력이 있으시구나. 귀여운 매력이 있으신데? 일단 쿨이라는 컬러로 조금 더 컬러는 잘 어울린다라고 보여지시긴 하는데 일단 웜톤일 줄 알았는데 여름이라는 컬러는 라이트 톤과 뮤트 톤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뮤트라는 톤이 회색이 섞이는 톤들이에요. 라이트한 톤은 흰색이 섞여서 맑은 톤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톤. 이게 라이트! 이게 뮤트 톤. 근데 라이트 톤 안에서도 채도가 올라가는 브라이트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색이 쨍한 색들은 이제 나한테는 좀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겨울이라는 색깔이에요. 깨끗하게 깔끔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는 어때요? 깔끔해요. 브라이트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확률을 낮춰가는 거예요. 가을이라는 컬러는 이런 색깔들이 가을 색깔들이 잘 어울리셔야 되는데 가을 안에서도 부드럽고 밝기만 하다면 이런 색깔도 충분히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 이런 색. 뮤트라는 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색깔들을 하시면 너무 피곤해 보이고 곤란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사람들이 웜쿨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고 명도 채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도의 가장 관건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서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주, 노초, 파보의 가장 밝은 색. 이런 색들은 잘 어울리네. 자, 이게
겨울 톤의 가장 깨끗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했을 때랑 이게 가을이라는 파스텔 기억이에요. 조금 더 깨끗해지는 색깔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색깔. 어때요? 노래요. 아쉽죠? 이게 웜이에요. 이게 쿨이에요. 그래서 쿨이에요. 쿨로 넘어오셔야 되시고 웜베이스에서 너무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는 색깔을 좀 쓰시면 조금 피곤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겨울이라는 컬러에서 베리페일이라는 색깔 굉장히 깨끗한데 또 전체적으로 너무 이런 색깔만 하셔도 조금 힘이 빠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라는 컬러와 함께 대비감 있게 써주시면 굉장히 잘 어울려서 블랙앤화이트의 느낌이 그런 다크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희빈님은 겨울 DB이세요? 저는 가을 DB예요. 겨울 DB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왜냐면 블랙이랑 화이트를 입으셨어요. 이건 크림색. 네? 스카프도 노란색이 좀 노란기가 좀 있는 색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색깔하고 아까 앞전에 보여줬던 가을의 라이트 그레이시라는 색깔하고 비교를 해보면 깨끗한 색깔에 대비감이 다크하게 붙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예쁘신 스타일이 맞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중간에 아까 황색 계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워스트예요. 너무 누런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나를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약간 찜질방 옷. 맞아요. 그런 건 조금 안 어울린다고 보셔야 돼요. 머리는 블랙색을 했을 때 그래서 롱 기장에 블랙을 했을 때 느낌. 왜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게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는 색깔의 컬러거든요. 근데 블랙을 했을 때 색깔하고 노란기가 여기서 뭐가 더 나아요? 블랙이요. 맞아요. 블랙이요. 그래서 노란기가 들어가면 얼굴이 같이 노래지는 양상이 확실히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일단 블랙 테두리인데 이건 이제 밤 무태예요. 깔끔하게 쓰실 때는 대박. 이 정도는. 그리고 이게 이제 깔끔한 태블릿. 어? 괜찮아요. 깔끔하게. 이런 거 있어요. 좀 답답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안경은 착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맞아. 폴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겨울 다크. 겨울 쿨 다크톤 플러스 화이티쉬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차선은 가을 딥. 베스트가 겨울 다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울이었군 결국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이걸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윈터 이게 내 거고 밝은 거랑 어두운 거를 섞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내 색. 저는 어떤 색 옷이 맞냐면요. 네. 하얀 옷이 제일 많고 이런 색도 은근히 옷이 있고 민트 황당한 색 진짜 이런 쨍한 비비드한 색은 진짜 없고 이거 제가 가져가요? 네. 와 선물 선물지만 저는 겨울 다크 뭐였죠? 화이티시 플러스 화이티시 플러스 나는 야 겨울 다크 화이티시 플러스 베리페일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겨울 다크 화이티시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 저는 지금 염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퍼스널 컬러처럼. 근데 왜 염색을 하러 가려니까 이 검은 머리가 예뻐 보이는지. 이것도 근데 변덕이어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갑자기 원래는 어둡게 하기로 확정을 했다가 바꾼 거거든요. 일단 오늘 가서 한번 제 머리 상태랑 이런 걸 얘기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았어. 외계인 같아. 두두두둥. 일단 1차 탈색. 봐봐. 말 보여 아빠. 2차 탈색.
뭘 덮어야 되지? 눈썹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진짜 이 못생긴 과정을 이겨내야. 탈색만 한 머리. 트리트먼트를 하고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컬러를 입힐 거예요. 안녕, 호랑이. 과자는 왜 이럴까? 무슨 세차 중인 것 같아. 잠깐만. 여기 너무 더러워. 약간 지금 세차하고 있는 느낌이죠? 과연. 흰색이지.